그라운드 파운드를 유도하는데 차라리 가디언한테 그냥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압박을 좀 더 넣어줄 거라면. 슈리케 8콘? 아, 수류탄, 와! 예측 수류탄! 기가 막히게 터져버립니다. 자, 시소님과 라누아르님, 인퀴지터와 플레이그마린 챔피언, 그리고 상대할 팀은 민동님의 테크마린과 카오스로드입니다. 자, 플레이그마린 챔피언, 라누아르님의 인퀴지터, 그리고 민동님의 테크마르님, 마지막에 베스타이? 예, 베스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카오스로드입니다. 자, 일단 1가드맨 1센티널에서 가드맨 하나 추가, 2가드맨 1센티널 가고 있고요. 시소님께서는 1헤레틱 1카스만, 자, 2헤레틱 3헤레틱 4헤레틱 해병짜장 챔피언. 4헤레틱은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봅시다. 헤레틱 이거 오히려 역으로 죽을 것 같은데? 근접! 와, 잡았다! 4천 시간을 터두기만 갈 수도 있으려나? 4헤레틱을 계속 유지하는데 저도 이런 빌드는 또 처음 봐가지고. 까지 쓰러지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빌드라. 데바스테이드 바렌팅 같은 거 하나 나왔을 때 확실히 좀 힘들어지겠죠? 자, 그라운드 파운드 미스. 아닌가요? 4헤리팅 간다는 거는 사실상 티어를 굉장히 빨리 타겠다는 얘기인데, 헤리팅이 이렇게 많이 죽어버리면 티어를 못 탈 것 같거든요? 아, 사운드 먹어놨나요?
둘 다 원거리라 헤레틱 한 무대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사운드 버그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리게임을 좀 할까요? 막경기인데 사운드 버그로 튀겼다고 얘기하시고 리방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운드 버그 그거는 완화시키는 방법이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완나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윈도우 10에서 일어나는 버그던가? 내가 봅시다. 자, 2대2 칼데리스 정제소에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님과 라누아르님, 플래그마니 챔피언과 인퀴지터를 선택해 주셨고요. 민동님과 베스티님께서는 무작위 그리고 스페이스마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마 테크마린이실 거예요.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랜덤을 선택해주신 베스트님께서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노가 하나 껴있군요. 삭막한 제국명 속에서 하나에 꼽히는 제노들. 이제는 그 친구가 엑사크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하필 엘다? 그리고 가디언 문대가 3개 나옵니다. 아까랑 뭐 비슷한 전략이긴 한데 가디언 문대 3개는 확실히 좀 효율성이 너무 높죠? 하게 됩니다. 자, 그라운드 파운드로 유도하는데 차라리 가디언한테 그냥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압박을 좀 더 넣어줄 거라면. 자, 엄폐물이 없는 데서 싸우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그라운드 파운드를 하라고 들어가지라도 이미 병력이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많이 쌓여있어서 함부로 들어가는 건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아, 깊게 들어와서 빠르게 플라이그 많이 잡아내주고요. 자, 자파가로 들어왔는데 왔다가 물건 먹고 하죠.
forces obey you. 기지가 기지로 뱅크를 한 사이에 슈리켄 캐논 웨폰 팀 등장했습니다. 가디언 웨폰 팀. 자, 이 상태로 발전기까지 때려 들어가는데 임페리얼은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죠. 나와야 됩니다. 터렛 하나, 멀티레이저 터렛 하나 설치해주고. 그리고 바빠요 지금. 플래그만 챔피언도 지금 부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3가디언에다가 가디언 웨폰팀 2대 걸어놨지만 그라운드 파운드를 일단 넉백. 하지만 그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임페리얼 가드 초반 약점이 거치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유저 같네요. 자, 환약전에서 가디언이 일단 수류탄 분대장도 달려있고 좀 압박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라도 블루팀이 레드팀을 좀 밀어내야 될 텐데요. 자, 중앙 쪽으로 교전 움직여줍니다. 하지만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가디언 분들. 포인트는 412점 대 500점. 자, 가드맨 두 분대 그리고 이번에 거치팀을 없애기 위해서 포병 관측 부대도 일단 등장을 시켜줍니다. 상대편이 거치를 두 개나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판단이죠. 근데 엘다가 자리 좀 잡았다는 거. 넉백탄 쏘이면 앞으로 달려가야죠. 자, 이거 제압 들어가서 대바팀 밀어내줍니다만, 아,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센티넬 무너지고. 교전 상황 중앙 쪽에서 일단 계속 막아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지만 레드팀이 계속 무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뚝박기 체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뚫으려면 2티어를 좀 나와줘야 돼요. 1티어를 자체로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천홍성의 영세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졌다는 게 이점으로 좀 작용할 만하긴 한데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돈 주고 좀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슬슬 2티어 초중반전 싸움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아까 초반에 기세랑 다르게 지금 뭔가 좀 힘이 좀 올라오셨는데요, 라네어른님? 도망가는 게 대해서 수류탄? 다행히 죽은 가드맨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 반칙팀도 빠져주고요. 포인트 이제 슬슬 블루팀이 좀 가져갑니다. 자, 대바디 지압 멀티레이저 털에 수로 되게 잘 버텨주시네요. 임페리얼 가드 입장에서는 뭐 점프율이 적다 보니까 반칙 팀이 좀 열심히 열리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뭐 키메라까지 달려야죠. 그 중에 한 대는 묶어내주려고. 아, 리트리, 리트리, 아이고! 자, 엘다 쪽에서는 8번 전차를 준비시켜 놨고요. 서울 쪽에서는 플레이그 마린, 라노아르님 쪽에서는 아직 아스톱트를 보는 분들 등장했군요. 언제든 기갑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일단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자꾸 이렇게 로스가 나면 안 좋죠.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상대편에 거치가 많아서 좀 해야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관측팀. 계속 테러 들어가고 있는 레드팀의 일다 3가디언 투슈리케 8콘? 아, 수류탄! 와! 예측 수류탄! 기가 막히게 터져버립니다. 저거 잡으려면 2티어릿을 뽑아내야죠. 아니면 데이카 팀은 빠르게 팔콘을 잡던가. 아, 근데 여기저기에 신경 쓸 게 좀 많네요. 뒤에서 휘린드 가긴 가는데 마린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오래오래 나눠줬긴 했는데 중요한 건 깃발 라인을 지금 레드팀이 다 가져갔다는 게 지금 중요한 큰 거예요. 엘다 이 와중에 3티 올라가 있는 상태. 아, 이렇게 GG 나오게 되면서 경기 종료합니다. 후.